SBS 모비딕 셋마이웨이 녹화 현장 스타제아 MC 엠넷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안무가 배운정이 아이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매력과 자신감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배운정은 20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SBS 모바일 브랜드 모비딕의 웹에는 셋마이웨이 시즌2 녹화에서 중학생 때부터 6년간 아이돌을 준비했으나 계속 오디션에서 탈락하는 학생 사연을 듣고 아이돌이 노래 잘하고 춤을 잘 춰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매력이나 자신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배윤정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카라의 미스터 EX, 스아이디의 위아래 등 인기 안무를 만든 국내 대표 여성 안무가다. 최근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예능 프로듀스 48의 댄스 트레이너로 출연 중이기도 한 그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데 자만심은 다르다. 자만하는 친구들은 어른들이 볼 때 다 보인다. 고도 말했다. 그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춤을 제일 잘 추는 줄 알아. 근데 사회에 나와보니 내가 제일 못하더라 고 덧붙였다. 배윤정은 춤도 노래도 못하는 사람이 아이돌이 될 수 있느냐 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있다. 프로듀스 101 시즌1에 출연한 김소혜도 그렇고 여러 친구가 많은 준비를 해서 데뷔한다 고 답했다. 셋마이웨이는 연예계 셋언니로 불리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제아와 래퍼 치타가 고민 상담을 해주는 포맷의 프로그램이다. 치타는 이 프로그램은 멘토로서 역할을 넓힐 수 있어 좋다. 며 고민을 상담하고 여러모로 소통하고 싶다 고 말했다. 제아는 예전엔 얼굴 없는 가수 여서 데뷔 초에 말을 많이 못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말을 많이 하면서 진행자로서의 자아를 찾았다 고 했다. 셋마이웨이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SBS 모비딕, 네이버 TV,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된다. lisa@yna.co.kr 2018년 6월 20일 14시 25분 송구.